여자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남자들의 숨겨진 본심, 남자들을 애타게 하는 여자들의 애매모호한 태도. 자, 사랑에 관한 모든 고민들과 함께합니다. 비정우의 러브 Q&A. 네, 연애 칼럼니스트 피정우 씨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반갑습니다. 자, 이제 7월이죠. 네, 7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네요. 네, 7월 네. 이제 뭐 거의 뭐 이제 한여름이 이제 뭐 시작이 그렇죠. 됐나 네. 싶을 정도로 날씨도 덥고. 덥습니다. 네. 더위 많이 타시는 편인가요? 어때요? 제법 타요. 네. 뭐 너무 힘들다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이게 예전에는 제가 별로 더위를 안 탔거든요. 네. 땀도 잘 안 흘렸어요. 네. 나이가 드니까 그렇죠. 이상하게 체질이 좀 변하면서 네. 몸에 열도 많아지고 네. 좀 땀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여름이 살짝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개인적으로. 네. 예. 참 그 뭐 이 여름은 뭐 더워야 되겠지만 아, 물론 그렇죠. 네. 그래도 네 저도 좀 힘들어서 네. 날씨가 더우니까 더워서 그쵸. 라기보다는 그냥 왠지 무기력해지고 맞아요. 네, 좀 그런 쉽게. 네. 그래서 뭐 또 휴가가 있고 강사가 있고 비서가 있는 거겠죠. 그렇죠. 네. 네. 뭐 좋아하는 여름 음식 같은 건 있으신지? 저는 뭐 다른 분들도 좋아하시겠죠. 냉면이죠. 뭐. 냉면. 예, 네. 쉽게 어디서나 먹을 수 있고 일주일에 한 정말 두세 번은 먹는 것 같아요. 예. 예전에는 물냉면을 선호했는데 요즘에는 또 이 비빔, 비냉. 비냉 비빔냉면이 또 꽂히더라고. 왜냐면요 처음에는 살짝 그 원래대로 주시는 대로 먹어요. 그러다가 그 냉육수를 달라고 해가지고 아. 거기다 붓습니다. 그러면 비냉 물냉 다 드시죠? 그렇죠. 아. 너무 맛있어요. 그렇게 좀 먹는 편인데 그럼 정우 씨는 어떤 여름 음식을 좋아하시나요? 저는 뭐 그냥 주는 대로. 예, 저도 열이 많은 편이긴 한데 여름이라고 찬 걸 먹 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냥, 그래요, 그냥. 예, 음식은 별로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가리진 않는데 말씀하세요. 그래야 보내오지. 아, 뭐 냉면을 보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? 그러게, 뭐 좀 간단한 거로. 네. 네, 아무튼 뭐 다 좋아합니다. 네. 자, 러브 Q&A 오늘도 아주 난감하고 복잡한 사연들이 많이 도착을 해 있는데요. 자, 시작을 바로 해보죠. 네. 첫 번째 사연부터 소개해 주시죠. 예, 먼저 이명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.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글을 올립니다. 제가 꽤 오랫동안 좋아하던 선배가 있는데요. 지금은 군인이고요. 얼마 전 막 병장이 됐습니다. 사실 안 지는 꽤 됐어요. 예전부터 인기가 많았던 선배라 저도 좋아했었는데 그 선배는 저한테 관심이 없었답니다. 늘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. 그러다 얼마 전 선배가 휴가를 나와서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게 됐어요. 그런데 그날 선배가 저한테 좀 잘해주더라고요. 친구들도 느꼈다고 하니까 제 착각은 확실히 아닙니다. 그 이후로 미니홈피로 연락을 하게 됐고요. 전화통화도 한두 번 계속하게 되고 점점 친해졌습니다. 연락을 하면 할수록 오빠가 예전처럼 또 좋아집니다. 한동안 안 보여서 미팅, 소개팅도 하고 그랬었는데요. 지금은 또다시 오빠 연락만 기다리고 있어요. 다음 휴가 때 또 만나자고 오빠가 계속 얘기했는데 전 진심 같았습니다. 저한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따뜻하고 진심처럼 다가왔는데요.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 사실대로 제 마음을 고백하려고 마음먹었었는데 친구한테 이런 말을 했더니 남자들은 군대에 있으면 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 선배가 전역을 하면 다시 절 쳐다도 안 볼 거라고요. 군대에 있을 때는 여자를 만날 기회가 적어서 자기한테 다가오거나 잘해주는 사람이 생기면 그냥 다 받아준대요. 지금은 잘 될지 모르겠지만 전역하면 결국엔 다른 여자를 만날 거라고 하면서 잘해보려면 그냥 선배가 전역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잘해보라고 하더라고요. 친구 말을 들으니 괜히 혼란스럽습니다. 정말 그래야 하는 건가요? 정훈 오빠도 군인이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. 정말 군인이랑 연애하면 안 되는 건가요? 지금 잘 돼도 전역하면 바로 헤어지게 될까요? 선배가 좀 잘해줬다고 제가 너무 앞서간 건 아닐까요? 지금 이 마음으로 고백을 해도 되는 건지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. 네, 이렇게 막판에 그냥 질문을 애절합니다. 질문을 물음표를 쏟아내시는데 예. 이래서 군인들이 연애를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하니까 전역하면 달라진다. 예. 근데 좀 정말 그럴까요? 저는 뭐 군대에 사실 뭐 물론
방문했습니다만은 좀 시간이 오래 흘렀고 요즘 군인들은 어때요? 정말 군대 가면 여자분들에게 좀 관대해지나요? 약간 좀 헤퍼지니까 헤퍼진다기보다 이게 예. 뭐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네. 틀린 말은 아닌데요. 맞아요. 일단 뭐 사람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. 뭐 남자들은 군대 가 있는 2년 동안 뭐 연락 다 끊고 무슨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? 그렇죠.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? 네, 그건 아니죠. 네. 오히려 네. 이렇게 군대에 있는 동안에 그 힘든 시기 동안 계속 편지 써주고 네. 마음에 기댈 곳을 제공해주고 그런 어떤 마음의 안식처 그렇죠. 그런 걸 제공해주는 여자분이 전역하고 났을 때 물론 사람들을 만나겠죠. 많이 만나겠지만은 네. 결국 나의 집, my home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는 안식처. 거죠. 안식처. 예. 더 고마움을 느끼고 애정을 느낄 수 있다는 그렇죠. 거죠. 그렇죠. 이거는 솔직히 예, 말해서 네. 5대 5입니다. 그렇죠. 예. 어느 너무, 쪽에 또 좀 더 예. 주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죠. 예. 사실 예. 그렇다고 또 마이홈의 어떤 그런 네. 느낌보다는 좀 네. 어떤 그런 자유를 느끼면서 바람이 되고 싶어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네. 테고. 맞아요. 근데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. 그러니까 제가 또 군인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그런 것만 본 거예요. 그런 또 사례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말을 그렇죠. 한 건데 네. 근데 결국에는 이 연애라는 게 그래요. 연애라는 것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연애가 물론 잘 돼서 끝까지 해피엔딩으로 뭐, 그렇죠. 갈 수 있겠지만은 네. 연애라는 어떤 수많은 과정 안에는 만나고 또 헤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가정들 전제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. 그렇겠죠.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은 잘 될지 모르겠지만 전역하면 결국엔 다른 여자를 만날 거다. 전역이 문제가 아니고 군대가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 간의 연애 과정에 있어서 안 맞기 때문에 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. 무조건 전역해서 아 군대에 있을 때는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더니 이제 제대하고 나니까 다른 여자들 많이 보이고 하니까 나랑 헤어지네 이런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. 또 뭐 정말 군인이랑 연애하면 안 되는 건가요? 이 세상이 안 되는 연애가 어디 있습니까? 그렇죠. 제가 없어요. 물론 임자가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. 솔로의 경우에는 세상에 안 되는 연애는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두고 계시고 그리고 이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병장이 된 거 아니에요? 얼마 안 남았네요. 예, 길어봤자 3개월. 네. 별로 안 남았는데 이걸 벌써 이런 어떤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조금은 우리 명주님께서 조금은 좀 조바심이 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대를 하면은 또 훨훨 날아갈까봐 지금 이만큼 가까워졌는데 그게 좀 두려우신 것 같은데 그쵸. 그렇다고 하더라고 너무 앞서가진 마시고요. 그리고 이 오빠가 이 선배가 늘 인기가 있었다고 하잖아요.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요. 이 명준님의 매력을 늦게 발견할 수 있어요. 그렇죠. 그 진가를 처음에는 뭐 여기저기 좀 예쁜 여자들 자기한테 애교 잘 떨고 뭐 그런 여자들한테 눈길이 갔는데 어느 순간 좀 자기가 이제 군대 생활을 하고 나이가 들고 좀 성숙해지는 사이에 그렇죠. 어떤 이 명준님을 다시 봤는데 이 친구한테 이런 면이 있었네. 아, 그때는 미처 내가 어려서 발견하지 못했던 장점과 매력을 발견하게 된 걸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가까워질 수 있다는 얘기죠. 그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시고요. 앞으로 뭐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섣불리 고백을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. 사실. 제 생각에도. 그렇죠. 네, 하는 것보다는 3개월 동안, 고백만 안 했을 뿐이지 조금은 여자친구 같이, 여자 같은 여자친구 느낌으로 이렇게 편지도 많이 써주시고, 병장 되면 사실 편지 안 오잖아요. 야, 뭐 병장인데 뭐 편지를 보내냐 그러니까 명준님이라도 좀 편지를 보내시고 자주 통화하고 이렇게 살갑게 대해주시면 분명히 이 오빠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전역해서 후가반한 마음으로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그렇죠.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예. 그때부터 잘 하면 좋을 거고요. 그렇죠. 근데 만약에 뭐 나왔는데 싸늘해지고 정말 그 예상처럼 뭐 다른 여자를 찾아간다 하면 이분은 나쁜 남자인 거죠. 차라리 그렇죠. 오히려 그때 뭐 깔끔하게 이제 정리되는 게 오히려 더 잘된 일일 수도 있어요. 명진님한테는.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속이진 말되 그렇다고 너무 빨리 고백을 먼저 고백을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예. 이 3개월 동안 좀 잘 챙겨주시고 그러다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만약에 두 분이 잘 된다고 가정했을 때 네. 나중에 이제 전역하고 이제 자주 뵈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할 거 아니에요? 그럼요. 그러다 사실 나 그